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취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급제도. 행복한 임신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 너무 좋죠. 근데 이렇게 좋은 제도도 우리가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아니면 신청 방법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신청 기간은 5월로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정기 신청 기간이 5월이고요. 우리 5월 달에 뭐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같은 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분들이 있죠.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이 근로자녀 장려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려금 신청이 안 되시는 거죠. 이런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신청은 가능하세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기 신청과 같은 조건으로 장려금이 지급되진 않겠죠. 기한 후 신청을 통해서 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10%만큼 감액해서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장려금 최대 금액이 250만 원이거든요.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그러면 25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25만 원이에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기 신청 기간을 지켜서 5월에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신청 방법은 우리 신청 안내문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요. 신청 안내문은 정기 신청 기간에 거의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 네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첫 번째, ARS 전화 신청 가능하세요. 안내문 상에 인증번호가 각각 부여가 되거든요. 그 인증번호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바일 어플 다들 사용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 홈택스 어플을 설치하시고 그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홈택스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모바일 앱도 마찬가지지만 신청 제출이라고 하는 메뉴에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이런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화도 힘들고 뭐 인터넷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은 안내문 들고 세무서 가셔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세요. 방문 신청하시게 되면 접수증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접수증 받으시면 신청이 완료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세무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관련된 서류도, 증거 서류도 제출하셔야 되겠죠.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뭐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도 여기에 속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된 서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재산 관련 서류 제출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죠. 제출 방법은 우리 홈택스 사이트에 업로드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팩스로 전송하시는 방법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